안녕하십니까. 88TV의 조대표입니다. 부자 아빠의 주식시장 브리핑 2017년 7월 27일 시작하겠습니다. 잘 올라가던 증시가 연 이틀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IT가 끝날 것 같다.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지금 다음 테마가 과연 무엇일까? 그런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테마는 아마 로봇 AI, 그런 AI 인공지능, 그런 쪽이 4차 혁명 관련 주가 조금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마침 미국 증시에서 로봇 AI 관련 ETF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과 인공지능 4차 머니투데이 나온 기사인데요. 관련 주가 많이 올랐습니다. 로봇 AI 관련 상장지수 ETF인 BOTS. 지금 보시는 이게 블룸버그에서 자료를 갖고 온 건데요. 이 파란색하고는 흰색하고 섞여 있는 이게 BOTS 그래프입니다. 이 BOTS가 2017년 올해 1월 달부터 지금 현재까지 약30% 정도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 다우지수, 이 분홍색 되어 있는 약간 자주 색깔 보이는 이 다우지수는 상당히 많이 오른 것 같은데, 19,900에서 21,700. 프로테주 따지면 한 8%, 8.9%, 9% 정도가 약채안 됩니다. 그래서, 이 보츠 관련 이 ETF가 상당히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ETF가 팡 아시죠? 팡은 페이스북,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앞틀 딴 그죠. 이네 개사의 주식이 보통 많이 올랐는데, 앞으로 지금 이 보츠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많이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로봇, 세계 4대 로봇 종목들이 AI, ABB, 그다음에 쿠카, 한학, 야스카와, 그렇게 4개 로봇 업체 중에 2개 업체가 일본 업체입니다. 그러나 종목들을 전부 다 가지고 있는 ETF가 이 보츠입니다. 그 보츠 ETF에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게 30% 올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종목들이 조금 더 이어서 상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틀 조정받고 나니까 신문에 벌써 그렇게 나오네요. 그죠? 더 갈까 다 왔나 IT주 고점 논란 재점화. 한국경제에 나온 얘기인데, SK 하이닉스, 삼성, SDI가 거침없던 ST, IT 관련 주들이 급락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UBS에서는 반도체 호황이 곧 정점이다. JP모건에서는 D램 마진이 줄어들 것이다. 또 노무라에서는 반대로 슈퍼사이클 더 간다. 4차 혁명 분야에서 엄청난 수요가 있다. 전문가들은 급상승 따른 차익 실현, 일시적 조정에 그칠 것이다. 확실히 시세는 아직까지는 이어질 수도 있고 조금 조정받고 갈 수도 있겠지만은 천천히 가고 있는 장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부자 아빠의 삼원 근천비록에 나오는 문구입니다.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는 삼원 근천비록에 나오는 글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머릿말에 나오는 건데요. 머릿말 11페이지. 강군하는 시장을 보고 여기에 뛰어들지 않고 추락하는 시장에서 시장을 지배하는 공포에서 벗어나고 다른 사람들이 미혹하는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불완전한 생각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 혼란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들은 격동하는 시장에서 삼원의 마음가짐으로 절대 휘둘리지 말라는 것이다. 11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이 삼원근천비록 상당히 책이 내용이 좋고 상당히 심오한 내용입니다. 근데 삼원이 뭐냐면 나쁜 것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다. 세 마리의 원숭이죠, 그죠? 나쁜 것 보지도 않는 것 듣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는 그세 마리의 원숭이에 대해서 서로 놓은 글입니다. 차차 오늘부터 다음 시간부터 오늘하고 다음 시간부터 계속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부자 아빠의 추천주는 투자전략 게시판에 무료 추천주 게시판에 올려놓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자로 오는 그런 종목은 공짜 정보, 그런 공짜 정보에 속지 마시고 88TV 투자전략 게시판 추천주 게시판에 오셔가지고 종목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